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친북, 종북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많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자, 주변에 경기 동부 연합화 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이재명과 단일화를 했던 사람도 자, 거기에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자, 이런 쭉 궤적을 따라보면 지금 정진상이 이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이고 이번에 이재명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특보라는 사람들도 자, 과거에 한총련, 뭐 남총련 이런 사람들이 자, 공천을 받으려고 하다가 과거에 끔찍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주변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도 친북, 종북 이런 세력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의 정체성이 뭘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많아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친북, 종북 세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있으면서 간부를 했던 송봉선, 지금 현재는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자, 이 국정원들의 간부, 국정원 직원들의 퇴직 모임이 양지회, 이 왕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자, 송봉선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의 네 번째 선거 합작이라는 글을 올려서,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경기 동부연합과에 연결되어 있다는 대목들입니다.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재명의 정체성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북 세력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계기는 2012년 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법법 폐지와 한미 동맹 파기, 이를 강령으로 삼는 통진당이 민주당과 정책연합과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무려 13석이나 얻는 약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012년 총선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 대 정당의 대연합을 가능케 한 예비 실험은 그보다 2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 있었습니다. 2010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한나라당 후보와 박빙 적전을 벌이던 중에 민주노동당 김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은 시장 당선 후에 김미희 후보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인수위원장. 자, 민주노동당 출신인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 인수위원회 종북 세력인 경비 동보 연합이 대거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성남시는 올해 초에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업무를 경기 동부 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던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후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56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6건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 인맥이 빈약했던 이재명에게 경기 동부 연합은 든든한 배후 지원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경기 동부 연합은 이재명을 통해 제도권과 연결되는 고리를 마련하는 했고 또 재정적 수입원까지 챙기는 혜택을 받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김미희는 2년 후에 총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민주당을 숙주 삼아 만개하는 듯 했던 종북 정신시대는 2년 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으로 철퇴를 맞게 됩니다. 자, 통진당이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고 국가기관시설을 타격을 모의했다. 이른바 RO 조직. 이런 것을 통해서 자, 사실상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진당은 해산이 됐지만 그 핵심 구성원들은 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통진당 세력이 정치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사람 역시 자,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전북 전주의 재선거에서 이석기의 대학 후배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리는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의원직 상실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강성희가 출마했는데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직이 자기당 우리 당 비리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자, 당선돼도 복당시키지 않겠다. 자, 이것은 바로 강성희를 강력하게 민다 하는 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성희는 고맙습니다. 민주당 고맙습니다. 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인 끝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당에 강성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국회 입성 후에 강성희는 민주당 강성 친명계 모임인 철음에 다른 당 출신들은 유일하게 가입했다가 탈퇴했습니다. 자, 이 그 철음회에 강성희가 들어갔다가 탈퇴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진상은 1990년대 중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이 이재명을 경기 동부연합에 연계를 시켜 준 매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은 모든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불길이 이재명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하는 마지막 방화벽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는 것을 딱 차단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정진상이 저보다 이재명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정진상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법정에서 마주친 정진상에 대해서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 달라 하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민노총의 3파역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자, 작년 말에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정진상이 끝까지 입을 다물은 조건으로 경기 동부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 정진상이 입을 다물면 이재명은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 정당을 통해서 진보당의 당선권 세석을 배정했고, 좌파 진영 텃밭인 울산 북구에 자기 당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진보당의 단일 후보를 내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지금 울산 북구 쪽에는 지금 민노총이 주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진보당의 단일 후보를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민주당 도움으로 최소 4석을 손쉽게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올 1월 달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 북한.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대, 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재명은 지난 과거에 본인이 변호사 시절 때도 북한을 방문해서, 자,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이 촬영을 평양에서 찍은 사진도 여러 장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 14년 동안 종북 세력의 경기 동부연합과 끈끈한 연대를 해서 자, 그들의 정치권 진입을 도와온 것은 바로 그 노력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송봉선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의 선글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나와서는 이렇게 안보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이 송봉선 이사장의 이 글을 보면 이재명은 영락없이 경비 동부연합 이쪽과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에 포위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종북 세력들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위성정당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